전국에 계신 메가 스터디 선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가구심 장현준입니다. 2022학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니라고요? 어, 맞아요. 우리 수능은 오늘부터 그냥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10월에 각각의 일정이 있겠지만 공부를 미리 계획하고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 앞당겨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오늘입니다. 자. 어, 2022학년도 수능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커리큘럼을 제공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타이틀이 좀 이상하죠. 강의 안내가 아니에요. 뭐냐면 핵심은 변별력 문항이다라고 타이틀을 달아 놨는데 어떤 강의를 어떻게 제공할지 어떻게 해 나갈지도 중요하지만 자, 이 시점에 출발점 아닙니까? 모두가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예년과는 달리 수능 체제가 수능 수학의 체제가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보세요. 킬러, 음. 준킬러, 음. 신유형, 음. 혼자 신났어. 자 거기다가 뭐 불수능 이런 것도 들어갔죠. 이 용어들은 다름이 아니라 다 다르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수능 수학이 어떠한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해 바, 확보했는가에 대한 다른 편에 불과합니다. 내신은 전원이 만점 받아도 상관 없어 왜 교과서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거야라는 취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센 수학 같은 거 그냥 두세번 돌리면 웬만하면 많이 맞아요.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은 기출만 계속 돌린다고 절대 1, 2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변별력 문항이 있기 때문이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변별력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에 대한 간단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나형 끝났는데 21, 29, 30, 21, 9 30에 용어로 문항들이 출제되어 왔죠. 가형 미적분 두개 기아 벡터 1개, 나형 다항함수 미적분 하나씩. 그리고 확통 한 개. 여기가 수열일 때도 있고 여기가 함수일 때도 있었지만 큰 틀에선 저렇게 출제됐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2 7 문제를 빠르게 풀고 저세 문제를 어떻게 맞춰야 할까? 가만 보니까 미적분이 제일 중요하네. 당함수 미적분이 제일 중요하네. 그 다음은 기하벡터랑 나형의 산 확통이네. 나머지 한 과목은 변두리 과목이 되는 시스템. 이게. 가나형 수능의 변별력 확보 방식의 특징이었습니다. 행연아, 어, 내년 수능의 킬러가 뭐가 나올까? 이렇게 사고하고 있다면, 당장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변별력 문항의 출제 방식이 완전히 변했어요. 2021학년도 수능이 그것을 과도기로서 보여줬고, 그리고 2022학년도 예시문항, 우리 평가원에서 공개한 시험지가 있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으로서 수원 수투가 22 문항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 14, 15, 21, 2 2이라는네 문항이 수투 두 개, 수원 두개 단원도 골고루 안배된 채로 네문항이 변별력 문항이 나왔고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변별력 문항을 두 문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과목에서 골고루 두 개씩의 변별력 문항을 내고 있고. 그리고 단원도 골고루 출제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 가형의 미적분 중심, 나형의 다항함수 미적분 중심의 학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정확한 지침입니다. 이제 세 과목 골고루 중요해졌고 세 과목 단원 골고루 변별력 문항을 낼 것이란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공부를 특정 과목의 편중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두루두루 다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2022학년도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자, 개강 일정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볼수 있을 텐데요. 12월에 개념태제 기하, 기하의 개념을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에 걸쳐서 개념태제 4가목을 추가로 개강하고 완강을 하겠습니다. 오, 개념이 1, 2월에 다 끝날 수 있나요? 1, 2월에 끝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을 5월, 6월까지 길게 늘어뜨리면 변별형 문항에 대한 대응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약점을 찾아서 체력을 보충해 나갈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념이란 것은 핵심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문제를 풀면서 자꾸 피드백하면서 계속 다지고 다져나가야 될 것이지 길게 늘어뜨린다고 개념이 잘 되는 건 결과 아닙니다. 2월까지 개념을 안 강하고 그 중간에 와중에 BTK라는 변별력 문항의 체계적인 접근법을 연습하는 BTK 수원을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BTK 수원, 3월에 BTK 수2, 그리고 중간에 스파트강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중간 고사를 치고 나면 5월에 미적분과 확통 BTK를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트케이 개강을 조금 앞당겼는데요. 트케이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대표 강좌일 거예요. 왜냐하면 변별력 문항들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정말 짜임새 있게 안내해 주는 강좌입니다. 헌데 특정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 골고루 출제되는 시험인 만큼 빨리 진행할 수 밖에 없고, 네 과목 골고루, 네 과목 본인이 치는 건세 과목이겠죠. 세 과목 골고루 한 과목씩 각각 다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2월에 수험부터 개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코스를 진행할 텐데요. 뭘까요? 좀 쉬자, 뭐 쉴까요? 아유, 전만의 말씀입니다. 아, 장영진 실전모의고사 시즌1, 시즌2, 시즌3가 이때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7월에 개강할 때 합류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다고 공부가 전혀 안돼 있고 기출도 안돼 있는데, 7월에 모의고사는 개강하니까 덥석 따라 들어오면 페이스가 다 헝클어져요. 그 전에 열심히 해서 쫓아오셔야 되고, 어, 요 장현진 모의고사는 뒤에 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선생님이 7년간, 아니, 이제 8년 차가 됐구나. 8년간 전문항을 직접 출제해온 모의고사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음, 혹시 그런 거 알아요? 전국에서 말이야. 전체 모의고사 전문항을 직접 다 출제하고 강사가 그걸 출판까지 한 전국 최초의 강사, 대한민국 전국 최초 강사가 누굴까요? 아이고 민망하다 그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이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그냥 허투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년 날밤을 새기가 일수고 아무리 연구원이 많고 해도 선생님이 전부 다 컨트롤해 나가면서 직접 출제하는 모의고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번 하나 하나 하다 보면 학생들이 약한 지점이 반영되면 즉각적으로 반영해 어디 외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한 장점을 가진 모의고사를 파이널 코스로 개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짬새가 있게 진행할 거고 요 BTK를 하다 보면 어 요거는 조금 더 특수한 연습을 시켜야겠는데라는 것들이 좀 드러나요. 그것을 스파 특강이란 이름으로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기간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태지부터 구체적으로 각각의 강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번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테제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 그냥 단순한 교과 개념이 아니고 문제풀이 강의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실전 개념이라는 거죠. 교과 개념이 어떻게 수능에 접목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정리해서 20개 혹은 18개 정도의 테제로 다 각각의 챕터로 정리해 놨습니다. 각각의 테제 챕터 안으로 들어가면. 교과 개념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수능에 접목되는지를 탐색하는 JYJ 포커스. 이게 실전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적용시키는 단순한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념태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JYJ 엑소사이즈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진짜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대표 기출들, 4점 필수 무당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고 막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풀어주지 않아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러분 직접 풉니다. 직접 풀면, 어? 이게 이거였네? 라고 그대로 보일 거예요. 아마 기출문제를 직접 스스로 풀어낸다는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개념태지가 있고, 기출의 내일이라는이 책이자 강의도 촬영해서 업로드해 놨는데, 개념태지와 모든 챕터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공부 개념태지 한, 챕터, 한 챕터를 하면 기출의 내일을 통해서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들을 추가 연습합니다. 그러면 내가 개념학습과 함께 4점 수준의 기출문제를 충분히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진행될 거고,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좀 보완하시는 과정을 밟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기출이 혼자임으로 다 풀릴까요? 아, 당연히 다는 안 풀리죠. 어떤 문항들이 턱턱 막힐까요? 해설 강의 기출의 내용을 보면서도 뭔가 전체적인 개념 맵이 잘 그려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별용 문항들은 여러 단원의 개념들이 조합되기도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의가 있는 거죠. 스파트감은 좀 있다가 브리지트 킬러라는 강의는 분명히 아, 변별용 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가르쳐주는 강좌입니다. 기출의 내용을 통해서 혼자 풀기에는 좀 버겁고 풀긴 풀겠는데 확실하게 그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것들. 그것이 다름 아닌 당연히 변별력 문항이에요. 그 문항들을 체계적으로 네 가지 스텝을 거치면서 여러분과 학습합니다. 보통은 변별력 문항들은 양치기를 해요.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다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아, 이게 같은 거였네. 이게 얽히고 얽혀서 본인의 실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느는데, 특히 고삼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비트케인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가장 이 강의를 많이 추천해 준 이유가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야, 킬러도, 줌킬러도, 변별력 문항들이 다 교과 개념으로 다 짜여져 있네? 진짜 그러네? 그게 개수가 많고, 얽혀고, 설키고 있어서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것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나면, 어? 기출에 진짜 그렇게 짜여져 있네? 이번엔 기출부터 봐요. 여러분이 기출에 대해 공부했을 테니까. 기출이 이렇게 구성돼 있었던구나를 거 이해하면 이제 풀어봅니다. 아, 이게 이게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기출간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도 본질은 같거든. 요걸 상세히 강의해줍니다. 요두 가지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이제 다 됐지라고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 이거 다 직접 다 제작하고 컨트롤한 그런 자작 문제예요. 개꿀 유제라고 해서 이 제와 이제 엑소사이즈랑. 대표 기출들과 정확하게 맥이 딱 닿아 있는 그러한 유제들을 직접 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진짜 이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아 이거는 이해했는데 안 풀려요 에이 이해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풀이를 쫓아온 것 뿐이지 본인이 그 풀이를 직접 구사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보고 끝내지 않죠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마지막 한번더 점검합니다 그래서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요 기준을 넘으면 정말 어느 정도 내가 이 챕터, 이 주제를 마스터했다는 걸 진짜로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방식은 책을 다섯 권 이상을 한꺼번에, 아니야 책을 다섯 권 이상을 막 풀어내는 열권 정도를 막 양치기하는 효과 이상을 분명히 발휘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TK 강좌를 아마 추천받았을 거라고 봐요. 이해 되셨죠? 어 BTK 이 교재는 좀 도톰하기도 한데 어, 분명히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의고사 시즌에 들어가서도 어 잠깐 내가 이 문제를 어렵게 풀었는데 아 P.K. 12장에 있었던 그 주제였지 다시 찾아보고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옛날에 봤던 책은 막다 뒤질 필요 없이 단권화된 교재 안에서 여러분이 갈 길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그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 기능을 하는 단권화된 교재가 되어 나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장현진 모의고사라고 불리는 마지막 코스 이게 4개월간 진행되는 코스인데 이 장현진 모의고사에는 개꿀이라는 컨텐츠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공부를 시키고 나면 점검할 수 있는 걸 항상 같이 줘요. 사실 그게 훨씬 도움이 됐어요라는 음, 강의도 도움이 됐겠죠. 그런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현진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 시즌 3는 진행되면 진행되 나갈수록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의 게시판을 통해서 전달해 준 그런 생생한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녹여내서 반영하고 결국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실력차가 월등하게 달라져 있음을 선생님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게 되는 감동의 기간이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년도 불철주야, 불철주야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 특강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스파트강은 이게 매년 바뀌어요. 뭐, 확통 빈칸을 해서 학생들에게 큰 홍을 받은 적도 있고, 재작년이에요. 미적분 기니디, 요걸, 제, 요걸 해가지고 드디어 기니디를 이제 5번 찍고 뭐 그냥 대충 뭐 맞겠지,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읽는 어떤 눈을 가졌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았었고, 작년에는 수열과 삼각함수를 진행해서 정말 수열과 삼각함수 기출이 너무 없어서 괴로웠던 학생들과 먼저 공부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올해도 다 준비가 사실 돼 있거든.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 올해 수능을 거쳐서 예시문화를 통해서 드러난 방향성인데, 육평을 딱 보고 육평에서 드러난 그 표현까지도 완벽하게 구현해서 육평 이후에 구체화해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파트강을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간에 개설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앞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정말 올해는 수능체제가 변하면서 변별형 문항의 출제 방식이 확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캐치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자, 각 과목별로 수원은 어떻고, 수투는 어떻고, 그리고 미적분은 어떻고, 화통은 어떻고, 기한은 어떤지 이것을 앞으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과 또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강해 나가는 강의들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올해 스타트할 준비 되셨죠? 여러분과 함께 뜨거운 한해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납시다.